방어와 공격이 이어지는 무공을 쓰고 싶다면 검사의 길을 추천합니다. 검사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펼칩니다. 적의 공격을 막거나 튕겨내고 멀리 있는 적을 권사는 강력한 연계 공격을 펼칩니다. 들어오는 권사는 강력한 연계 공격을 권사는 강력한 연계 공격을 펼칩니다. 역사는 느리지만 강력한 근접 공격을 검사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펼칩니다. 적의 공격을 기공사는 강력한 기공 공격을 펼칩니다. 멀리 있는 적을 상대 기공사는 강력한 기공 공격을 펼칩니다. 기공사는 강력한 기공 공격을 펼칩니다. 멀리 있는 적을 검사는 다양한 형태의 공 막내야, 막내야, 어서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대체? 해가 중천에 떴다고. 일어나, 어서. 빨리! 아이, 정말. 아이, 참. 막내야, 이쪽이야. 막내야, 이쪽이야. 어서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기롱사역의 침대는 방에서 중앙에 있어. 아따! 아, 졸려 죽겠네. 막내야, 여기야. 때 맞춰 자랐구나. 막내야, 퀘스트 가이드를 누르면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 사형! 무성사형! 응?
무성사 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그래, 곧 가려던 참이다. 와, 막내가 이렇게 일찍 웬일이냐? 웬일이겠어요? 맨날 늦잠만 자길래 제가 가서 깨웠죠 뭐. 어? 근데... 응? 무슨 일이냐? 저기, 저... 잘못 봤나? 이상하다.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로구나. 아니에요, 무성사 형. 드디어 오늘인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하구나. 말해보거라. 막내야, 이쪽이야. 네가 우리 홍문 책장에서 책을 꺼내오거라. 그래, 책은 잘 살펴봐. 그래, 사부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얘들아, 막내가 오늘부터 홍문파의 정식 제자가 되었다. 모두 와서 축하해 주거라. 축하해! 막내, 잘 됐구나. 축하한다. 수고 많았다. 우선 무공을 배우기에 앞서 기본 초식을 이용해 고긴장을 파악해. 나머지 고긴장도 파괴해보거라. 잘했다. 역시 우리 막기를 사용. 잘했다. 장하구나. 쉽지 않.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활강을 이용해 절벽 너머로 이동해라. 점프 버튼을 눌러. 천상비 버튼. 어서 와라, 막내야. 먼저 이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파괴해봐라. 잘했다, 막내야. 다음 수련에 앞서 네가 어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꾸. 원 밖으로
가벼웠고 운기 조식까지 터득하니 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천천히 오거라. 숙소로 돌아가 보거라. 막내야, 피해라, 버스. 아니. 정검은 어디 있나, 홍석들? 진서연, 네가 살아있을 줄이야. 내 어찌 눈을 감겠나. 유라, 거거부. 사부님, 실망입니다. 홍문 신공의 고수가 겨우 이 정도였습니까? 비급을 얻기 위해 배신까지 했는데 왠지 괜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홍문 신공의 비급 때문에 이런 일을... 아, 물론 사부님의 탕약에 제가 약간의 수를 부렸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당하실 줄은... 뭡니까, 사부님? 설마 이게 홍문신공입니까? 어? 물러서라. 귀천검. 아!
예전 그대로가 옳습니다. 하지만 나도 예전의 진서연이 아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제자. 살고 싶다면 귀천감을 내놓으실까? 내 손에 왔어요. 약속대로 제자를 놔주라. 내려가서 확실히 처리할까요? 됐다. 묵화에 상처를 얻고도 살아남은 자는 없으니.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소란 때문에 깨셨군요.